가장 사랑이시며 창조되신 우리 아이들의 친아버지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옵소서. 우리 아이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친히 수정하셔서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 이 생명에 이끌리는 남은 평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복된 삶이 되어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리가 좀 적지 않아? 약간 이제는 약간 적은 것 같아. 자 보자. 오늘 지금 카톡 전부 봤지? 안 봤어? 카톡 봐봐봐. 야 이걸 그냥 전부 문서화 해가지고 너희들 카톡에다 각자 다 넣어줬으면. 또 왜 우리 저기 뭐냐 소위랑 회원이 안 들어갔대요? 갑자기 아침에 갑자기 준비를 해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우선 막 눈에 띈 사람들만 이렇게 그룹핑 해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또 왜 우리 얘기를 안 듣대? 막 그러면 안 돼? 뭐 민지 너 같은 경우는 카톡 자체도 없더라고. 아니 엄마를 치면 같이 따라오니까. 아무튼 이제부터는 항상 이걸 그 넣어줄 거야. 카톡으로 문서가 된 것을 그러니까 보고 너희들이 오면 훨씬 이해력이 빠를 것 같아. 오케이? 네. 근데 어떤 천사가 이걸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더 좋겠어요. 그리고 막 하라고 천사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어떤 천사가 이걸 무서워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부터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그림 있잖니?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야. 하나님의 전신 갑주인데 이 전신 갑주에 아이고 이제 이거 하고 나면 오늘 갑자기 일어나서 그렇지 다음에는 이런 구절이 안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안 들어가 있고 또 여기에 1, 2, 3, 4 이렇게 붙은 게 별로 그림이 없어. 근데 그걸 그렇게 내가 원하는 그림을 찾느라고 그 찾는데 한 시간 걸리더라고. 근데 이제 앞으로는 내가 이걸 만들 거야. 이제 우리 이런 그림이 필요하다면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보면은 이해가 갈 거야 이제. 근데 보자 오늘 근데 이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이야. 근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하셔서 근데 좀 더 해야 되는데 내가 좁아서 그림이 있어놔서 못했어. 많이 설명해줄게. 근데 이제 하나님의 전신 갑주 중에 이렇게 여섯 개가 그러면은 이 머리에 보니까 뭐니? 이렇게 머리에 투구가 있지. 투구 보이니?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그 카톡으로 보면 보고 오면 이게 잘 안 몰라서 잘 안 보여요. 이해가 간다고. 그래서 투구가 있어. 그 다음에 이쪽에 방패 있지. 그 다음에 그 호신경이 있어. 심장을 가리는 화살이 심장을 쏘면 윽 죽다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성공의 범위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진리의 띠, 허리띠가 있고 평안의 복음의 이렇게 신발이 있어. 무슨 말이냐면 이 여섯 가지가 하나야 사실은 하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래. 갑자기 구절이 생각나. 사랑은 아니 그것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갑자기 생각나. 이게 70이 넘어진 거야. 아유 참. 그래서 이렇게 이게 세트야. 근데 오늘 말씀 주신 것은 그 중에 하나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근데 이게 뭐라고 그러셨냐. 모든 것 위에 에베소서 6장 16절이야.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 화살을 소멸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그래서 우리가 믿음 그러면 딱 생각나지 항상 했지. 믿음은 뭐야? 믿음이란 절대 조건 어디 갔어? 믿음이란 절대 조건, 절대 의존, 절대 복종이야. 그래서 두 번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바라는 것 그 말은 무슨 말이니? 기대한다, 소망한다.
그러니까 이 기대라는 것은 사람에게 하면 전부 실망이야. 근데 이 기대라는 것은 하나님께 하면 언제든지 이것은 정말 너희들이 잘 쓰는 말로 대박이야, 대박.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라고 했잖니? 그러니까 믿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야? 아브라함. 그 다음에 그 와이프 사라. 근데 그 믿음이 바라는 것들을 지금 실상을 말하는 거야. 그런데 바라는 현 시점이 아브라함은 그때 99세야. 그러니까 남자로서의 모든 기능이 끝났어. 또 특히 와이프는 89세야. 그러면은 경도, 남자가 나와야 정자와 수정을 하는데 남자가 다 끊기는 할머니 중에 늙은 할머니라고. 근데 무슨 실상이 있겠니? 무슨 실상? 아들이라는 실상이 없잖아. 근데 믿음은 기대를 뭘로 하냐면은 아, 아들이 있다. 아들도 외동아들이 아니라 독생자가 아니라 외아들이 아니라 하늘의 목별의 조상이 될 후손을 둘 아들이야. 말이 되니?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기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야. 그러면 그걸 봐봐. 아들이 하나도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목별 바다의 모래야 같은 네 아들로 하여금 아브라함한테 하시는 말씀은 네 아들로 하여금 그 아들이 하늘의 목별의 조상 바다의 모래알 같은 조상이 될 거다. 말 같은 소리 하세요 좀. 저는 지금 99살이라고요. 지금 마누라는 89세예요. 난 지금 소리를 들쳐. 믿음이 없는 자는 뭐야? 계속 현주소만 보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보면 16장 25절에 뭐니? 나사로가 거지 존재에 내가 뭐 먹을 거 입을 것도 없고 남은 운전해서 거지 살이 하는데 제가 무슨 하늘나라나 하늘나라예요. 그렇게 살았으면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 안겨있다고. 그러니까 거기 성경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나사로는 항상 기대가 있었어. 나의 현주소는 내가 거지이지만 나의 실상, 바라는 기대하는 실상은 내가 하늘나라에서 하늘나라 왕자로서 하나님의 아들 왕자로서 하늘나라를 나는 누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고 있었다고. 근데 실제로 실상과 같은 허상인 그 부자는 언제니?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파티를 하고 아주 모든 세상 사람이 부러워하는 실상으로 사는 것 같으나 허상으로 산다고.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실제가 실상이 있는 것 같으나 그 부자에게는 믿음이 없었고 화상으로 사는 것 같지만 나사로는 믿음이 있어서 믿음이 뭐다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니까 실상. 그래서 그 없는데 있는 것처럼 있는 것으로 알고 미리 감사하고 미리 축하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의 지금도 현주소 우리가 아브라함의 조상으로 후손으로 지금까지 있잖아. 바다에 모래알 같은 숫자도 계속 있는 거야. 어느 때까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막 이제 끝내는 그 순간까지 거기에서 갈리면서 믿음이 없는 자는 부자처럼 어디로 가? 음부. 음부가 아니지. 터미널 스테이지는 좀 뒷모습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영원토록 지금 누가 보면 16장 25절에서 그 부자는 뭐라 그래? 나 그 너무 뜨거워. 나 물 먹고 싶어. 그러니까 나사로야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나한테 넣어주라. 이렇게 하니까 큰 구름탱이가 있어서 갈 수도 올 수도 없는 곳이다고 나사로는 말할 필요도 없어. 말할 가치도 없어. 아브라함께서 다 대변을 해주시는 거야. 그 불꽃 속에서 살려줘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믿음이 없는 자는 거기에서 살게 된다. 영원 공통으로. 근데 믿음이 있는 자는 세상에서 말할 때는 또라이들이야. 또라이들. 아니 어떻게 99살 할아버지가 하늘의 목별의 조상인 아들을 낳냐고. 아 너는 말 같은 소리를 해라. 89세 할머니야.
가버려. 그 거품처럼 그냥 확 사그라들어 버려. 그래서 너희들의 현주소 사라와 같이 경험수가 다 끝난 것처럼 지금 학교에서 꼴통하고 있어. 꼴통하면서 막 엄마들 특히 조심해. 야, 네 그래갖고 어떻게 먹고 살래? 야, 너는 하는 일 빌어먹는 것밖에 없어. 애들 잘 되기를 바라면서 계속 애들한테 엄마들이 하는 말이, 엄마 나 다음에 뭐 CEO가 될 거야. 그럼 야, 하는 공부나 해. 무슨 CEO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엄마들이 그 싹을 다 잘라버려. 그리고 잘 되기를 원한다고 막 새벽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막 철야하고 기도원까지 가서 우리 새끼 잘 되게 해달라고. 안 가도 돼. 기도원 안 가도 되고 철야 금식 안 해도 돼. 뭘만 해야 돼? 말로 씨를 뿌리라. 믿음은 이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현주소를 보는 것이 믿음 없는 자라니까. 그래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거야. 방패가 뭐야 지금? 내가 나는 현주소는 나사로 거지야. 근데 너 다음에 나는 다음에 아브라함 품에 안길 거야. 그러니까 왜 방패를 가져야 되냐? 누가 뭐라고 밖에서 화살을 쏴. 아이고 주제파을 해라. 네 지금 거지 주제에 무슨 이 땅에서도 거지로 사는 게 무슨 하늘나라까지는 그러냐? 하는 것을 막는 것이 방패다. 이해가 갔어?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말을 가장 기뻐하셔. 이해가 갔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을 미리미리 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빵점 맞았다. 승윤이가 만약에 빵점 맞고 왔어. 근데 믿음이 없는 엄마는 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하시네. 그런다고. 근데 믿음의 엄마는 와, 야, 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 그랬잖아. 승현아 미리 축하한다. 하이파이브. 어이구 우리 딸 시험보느라 고생했네. 쭉쭉쭉 이렇게 해주면 딱 그 마음이 씨가 뿌려져서 승현이가 삶에서 자라기 시작하면서 열매를 맺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딱 시험지를 봤는데 빵점 꼴점 이렇게 하면 하, 난 정말 미쳤어 난 무척 공부도 못하고 우리같이 태어났어. 아니지,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알아서 만드신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믿음이 없는 자야. 근데 그때 승현이가 아싸, 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나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일 때에 쓰일 방법으로 하나님 방법으로 나를 쓰실 것이다. 하나님 저 꼴통 났지만 저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알았다 가시네. 너같이 나를 기쁘게 해주는 자가 없구나. 여기 봐봐. 믿음이 왜 모든 것 위에 위에가 믿음이 없이 하나님도 기쁘시게 못하기 때문에 그래. 이해가 가? 그래서 믿음만이 하나님의 기쁨의 근원이야.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어떻게 우리를 의식화를 변질시켜버렸냐면 그게 미혹이거든. 교회 헌금을 막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줄 알아. 내가 학교에서 1등 하면 기뻐하실 줄 알아. 내가 서울대로 우리 자식이 들어가면 기뻐하실 줄 알아. 그래서 엄마가 의료 선교사 의사 돼갖고 가면은 기뻐하실 줄 알아. 물론 그것도 기뻐하셔. 어떨 때 믿음이 기초된 기반된 거기에서 나온 봉사 헌금 모든 것은 오케이야. 근데 그것 없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그거 없이 그런 것을 한다. 아우 난 너무 싫어 하나님께서. 나는 그냥 네가 거짓 난 사람처럼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나에 대한 절대적인 바라는 것들의 실상 네 현주소 말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야 선배야 너 최고야 태어나. 야 네 믿음 너처럼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 없어. 근데 행위적으로는 뭐가 있어? 없어. 딱 행위적으로 하나는 우리 감사합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그거 행위도 아니잖아. 말이잖아. 근데 그 말이 하나님을 최고 기쁘시게 하시고. 근데 말만? 아니야. 말로 인한, 믿음으로 인한 행위가 마침표야. 이거 같지? 마침표야? 만약에, 봐봐. 믿음의 아브라함과 믿음의 사라야. 사라인데, 이제 창세기 18장에서 내가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랬어. 아들이라 그랬어. 사라한테. 근데 그때 만약에 행위가 없어. 만약에 부부가 사랑하는 어떤 관계를 안 했다 해. 그러면 이삭이 태어났을까 안 태어났을까? 안 태어났겠지. 성경에는 관계를 했다 안 했다 그런 말이 안 써져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리는 항상 지극히 보통으로 행할 때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분명히 알 것은 아, 저 믿어요, 내지 감사해요 하고 삶에서 그것을 행함으로 하지 않으면 꽝이다.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거 하고 있지. 그래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자, 믿음의 방패. 너가 있잖니? 오늘은 이것만 할 거야. 그러니까 전신갑주에서 1번은 뭐이니? 진리의 진리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야. 자, 이런 거 전부 설명하려면 2시간, 3시간 걸려야 돼. 그러니까 답에 진리의 흐릿이, 두 번째는 이 심장을 탁 맞아서 심장이 멈추면 죽지. 어, 그렇게 중요한 심장을 막는 호신력. 이것보다 더 하여튼 1위가 믿음의 방패라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시는지 몰라. 그래서 너희들이 믿음은 뭐냐, 말도 안 될 때 내재감사하는 거야. 2번 그랬지? 3번은 이 복음. 복음은 뭐니?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 주는 주권자, 예수는 구원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가 기름 부음 받아?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 선지자, 백성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알려주는 제사장, 거기서 모든 사단을 물리치고 죽이며 치리하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그리스도시다고. 이해가 됐어? 그분이 어디서 살고 계셔? 또한이 누구로? 친아버지로? 보호자로? 감독자로? 보호자라는 것은 누가 나를 해할 때 하지마!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이렇게 하는 보호자. 또 우리가 잘못 갈 때 뭐 게임방에 간다는 알지만 있잖아 할 때 안 돼 송이야 거기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감독자. 오케이? 이렇게 계속 시공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네 안에 살고 계신다. 그러니까 너희 그 이 차 이 하수처 아저씨 아줌마, 현재 세상이 말하는 아저씨 아줌마는 아니 아빠 엄마는 시공을 초월할 수 없어. 아무 능력이 없어 사실은. 근데 너희 안에 친히 살고 계시는 이분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시공을 초월해서 너희 친아빠로서 너를 살고 계신다고. 하린이 너를 살고 계시고 하은이 하민이 너를 살고 계신다니까. 누가? 그리스도께서. 알았지? 그래서 너희의 존재는 엄마 무시하는 거야. 너희를 해할 사가 없어. 그것이 예수를 믿는 거야. 이해가 됐다? 오케이. 그래서 보니까 그 믿음이란 아까 말했지? 아 이제 여섯 개 다 했네? 아니 여섯 개, 네 개. 네 개째가 믿음의 방패, 다섯 개가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여섯 개가 성령의 컵. 아싸싸싸 이렇게 할 때 내가 하면 은 백발백 좀 쳐. 그 성령께서 하시면 이렇게 툭툭 하면 은 네, 그것도 동영상을 하나 하면 좋겠다고. 좋겠더라고. 왜냐면 그 조그만 무슨 뭐 하여튼 그 조그만 짧은 동영상인데 어떤 얘 둘이가 막 싸워. 그냥 한 사람 딱 서 있었는데 여기서 어떤 애가 이 컵을 가지고 짝짝짝짝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한참 있다가 레이저 같은 것을 타닥 싸우니까 빡 죽더라고. 아무리 이렇게 해도 그냥 컵은 능력이 없어. 성령의 컵은 시공을 초월한 와이파이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 방향 없이 쫙 소문을 쭉 중독을 해라. 그래서 성령의 컵이 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그 말씀이 봐봐. 아까 저기 이렇게 검으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어째서? 베드로가 저녁에 밤에 맞던 세트로 고기를 잡았는데 잡았어? 못 잡았어? 못 잡았어. 근데 성령의 검할 때 이거 해야 되는데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야 깊은 데로 내려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그냥 깊은 데로 내렸더니 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두 개나 그물이 찢어지게 잡혀버려. 그것이 성령의 거울이라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해가 가냐? 그래서 너희들한테 성경을 읽게 하고 그래. 이제 조금 너희들이 부담스러울까봐 그러는데 다음에는 2주에 했던 것을 너희들한테 그 이걸 쏴주고 싶어. 말하자면 이렇게 믿음의 방패 에베소서 6장 16절은 하면은 믿음의 방패 이렇게 하고 페이퍼 이렇게 문서화 해가지고 너희한테 카톡으로 쏴주면 집에서 엄마들께서 그걸 프린트 해가지고 이제 적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들이
완전 양성이 되는 거지. 이해가 됐다? 네. 오케이. 그래서 너희들이 가질 수 있는 무기는 성령이 그걸 갖고 있으면 뭐 누가 뭐 또 시공을 초월하시나 하나님께서 뭐 밤에 요즘 봐봐 뉴스 봐라 전부 죽이고 죽임을 당하는 아니 날마다의 삶이야. 내가 왜 죽임을 당해? 내가 내 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누가 역할을 해줘? 내가 역할을 해준다고. 왜? 봐볼래? 그 누가복음 16장에서 25절에서 그 부자가 뭐라 하냐면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래요 나는 이제 이미 지옥에서 산다고 해요. 근데 형제 다섯 지시는 있는데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줘 가지고 그 형제들은 꼭 여기를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 그러니까 은하는 딱 뭐라 하냐 나사로가 살아서 가도 안 믿는다. 십자가를 뽑아 그러잖니. 이런 한 자에게는 아이고 저거 쇼에 나사로 저 거지 쇼에 저 안 죽었는데 죽은 척 했다가 살아난 거야 웃기지 마 야 사기치지 마 그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게 보여. 근데 구원을 받을 우리에게는 어째 하나님의 능력이 돼. 그러니까 이걸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시냐 딱 아니야 나사로는 갈 필요 없어. 갈 필요 없이 그 형제들 옆에 있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 자는 여기 온다 그래. 지금 오늘 이 시간이 그거야. 이해가 됐니? 그래서 이 말씀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을 때 사람의 말과 같이 듣지 말라고 했잖아. 그래서 너희들이 계속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렇게 전도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구나 이렇게 들어야 그것이 너희 것이 된다고. 이해가 갔어? 효나 너는 머리 좀 더 잘라야겠다. 눈이 안 보여. 머리가 앞머리가 눈을 덮어버려갖고 눈을 떴는지 감고 있는지 자고 있는지 듣고 있는지 모르겠어. 확 잘라. 오케이. 자 봐봐. 이 마이크 봐봐. 마이크가 무슨 능력이 있어? 무생물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 마이크가 하는 일은 뭐하니? 마이크가 하는 일은 이 말씀을 정확하게 너희에게 전해주는 역할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얘가 아 나 때문에 다 됐다 그래? 그러지 않지. 그런 것처럼 전도사님은 이 마이크하고 똑같아.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 아들 민준아 내 아들 민창아 또 민창이 내 아들 서영아 막 내가 주고 싶으니 이 사랑을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데 내가 영이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한테 다가가면 너희들 직사하니까 사람은 전도사님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 이해가 됐다? 이해가 됐지 태연이? 오케이. 그래서 너희들이 이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이 바구니다 하듯이 해주는 이유가 너희들이 삶에서 전부 여기 보니까 불로 화살을 소멸하고 그러지? 그래서 나에게 오는 어떤 것들을 미를 막아서 내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세상을 지배하고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기 합니다. 이해가 됐지?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데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세 가지야. 이제 이거 계속 들어서 계속 이것만 하면 돼. 이것만 하시는 거. 절대 주권, 절대 운전, 절대 복종. 누가 절대 주권? 한 사람만? 요 1장이 11절. 그 다음에 절대 운전 누구였어? 이사야. 그러지? 광야 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광야에서 먹을 거 없는데 매출하게 만나 통해서 의복도 신발도 헤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 다음에 절대 복종 항상 있잖아요. 이 아들 죽여라. 아까 백살에 난 아들을 칼로 찔러서 죽일 정도가 아니라 다 갈기갈기 각을 뜯고 창자 떼서 물에 흔들어서 꼬실라서 바쳐라. 하나님은 그러실 거야. 그런데도 내 죄 감사하고 죽임을 죽이는 그 행위 복종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고.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경외는 두 개다 그랬지. 경외는 경외가 뭐다 그래서 CCTV인데 옛날에 태영이가 이거 대답했는데 CCTV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시공을 초월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 예제감사는 이 도장 찍는 행위
행위가 삶에서 나오는 이것이 경외야. 이해가 됐지? 그래서 전도사님은 성경을 다 하고 한 단어로 가장 좋아하는 단어를 선택하라고 하면 나는 경외야. 그것은 단어가요. 코람데우거든. 코람데우. 왜 CCTV냐면 코람이라는 것은 앞에서 그 말이야. 데우는 데우스 하나님을 말해.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어.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시공을 초월하지 못하니까 속일 수 있어. 근데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앞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학생이 선생님 앞에서 컨닝을 못한 것처럼. 또 직원이 회사 직원 앞에서 돈을 도둑질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 나를 사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항상 충성, 정직. 아까 했지? 이렇게 그 멸류관 네 개 있는 거.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 그게 코람데오 경외라는 거야. 경외의 마지막 도장은 내 제일 감사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해. 그런데도 안 해. 안 해요. 싫어요. 내 마음대로 할게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그러지 지금 믿음의 그 어르신들 봐봐. 어른들 다 보면 믿음 좋다고 하나님 사랑해. 막 하면 사랑합니다. 막 울면서 찬양해. 내 남편한테는 복종 안 해. 안 한다니까. 직장에서 누나한테 복종 안 해. 우리 팀장한테 복종 안 해.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래서 진짜 믿음은 마지막 경외는 마지막 내재 감사로 딱 도장 찍는 거야. 결과는 상관없어. 결과는 너희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내재 감사 경외하는 거라고. 공부하는 것이. 근데 경외했는데 결과는 빵점을 맞아도 감사. 꼴등을 해도 감사. 1등을 해도 감사. 감사밖에 없는 거. 그것이 믿는 것. 믿는 사람의 삶이고 신앙을 생활로 사는 거라.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믿음이 왜 아까 다 했네. 그럼 믿음이 왜 모든 것의 위인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그러니까 믿음만이 가장 기뻐하시다. 그래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믿음이야.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기 절대 주권이지 존재 자체니까 그 다음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이건 절대 의존이지 그렇게 하면 어째 상 주시는 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제 누리는 거야. 우리는 누리는 상.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요한일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누리는 거고 고린도전서 1장 19절 말씀처럼 홀리 부르심을 받은 자의 목적은 누리는 거야. 교제케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하고 노는 거야. 만약에 생각해봐. 왕이 있는데 왕비가 막 일하니? 왕비는 무려 왕의 것을 누리는 거야. 그게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누리는 게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하민이가 제일 어리잖아요. 하민이한테 하민이가 계속 지금 엄마 아빠 앞에서 저요 밥 공짜로 먹기가 너무 미안해요. 이제 7살짜리가 나 미안하니까 나 내가 가서 돈 벌어올게요. 그래가지고 이 똥을 여름에 가서 돈을 벌다가 엄마 제가 밥 냈는데 드셔보세요. 저는 엄마가 이걸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엄마가 혼자 기쁘다 그러겠냐. 정말 내가 기뻐해서 내가 차려준 사월 네가 먹고 엄마 맛있어요. 엄마 너무 감사해요. 엄마 너무 신나요. 이게 엄마가 기뻐하는 거야. 꼭 우리가 교회 생활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 그냥 누려? 그냥 누리면 돼요. 알겠지? 자, 정리하자. 자, 오늘 제목은 그래서 모든 것 중에 믿음과 방패를 가져라야 제목은 그리고 그 부수적으로 믿음만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다는 건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러니까 여기 이혼주소를 본다. 바라는 것들을 본다. 이혼아 너는 꼭 머리 잘라라. 완전히 가려져갖고 눈이 안 보여 우리 전에. 자 봐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야. 증거라는 것은 여기 있냐? 이렇게 여기 있냐? 증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아브라함이 그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증거라고 99살에 낳은 증거라고. 증거 여기 있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니까. 이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믿는 자들이야.
알았지? 그래서 이제 마지막 보니까 어? 그것이 없네? 믿음이라. 어? 그걸 왜 안 적었지? 이거 마지막이가 뭐냐면 마지막이가 내재 감사. 아 여기다 했다. 여기가 이제 그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이다. 날마다 그거 다시 적어야 된다. 그것이다. 그래서 항상 삶 현장에서 아내의 시간에 반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을 이 믿음의 방패에 물리치고 그 다음에 대제감사하는 것이 뭐이다. 모두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하나님의 깊은 구원이 되는 자로 사는 것이다. 알겠지? 오케이. 미리 축하한다. 오케이. 기도하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꼭 우리 아이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소통이 되어 이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생명에 이끌리는 남은 평생에서 하나님을 과시해드리는 최고의 복된 삶 우리 아이들의 삶이 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